올해는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어수선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도 참 많았습니다. 지난 여름 지역을 휩쓸고 간 물난리부터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아동학대까지 2020년 우리 지역 크고 작은 사건들을 최은호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빗물이 고이더니 차량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깜짝 놀란 주민들이 대피했지만 아파트는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대전에 시간당 100mm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주민 한 명이 숨지고 이재민들이 속출했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일이라 진짜 참 힘드네. 태풍과 집중호우는 충남 북부권을 강타했습니다. 천안 중심가가 완전히 물에 잠겼고 하천이 범람해 상가와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북면 마을은 통째로 물에 잠겨 주민들은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금산에선 용담댐의 갑작스러운 방류로 농경지 470헥타르와 주택 80여 채가 물에 잠겼습니다. 9살 남자 어린이가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숨지는 충격적인 학대 사건. 동거남의 아들을 숨지게 한 41살 성모 씨는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는 호소를 무시하고 가방에 올라가 뛰는 인면수심을 보여줬습니다. 때린 거 맞습니까? 혐의 인정하세요? 학대 혐의 인정하세요? 법원은 성 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린 아기의 두 발만 잡은 채 거꾸로 들고 흔들더니 거칠게 내려놓습니다.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가 생후 18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사건으로 TJB는 잇따른 아동학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경찰청과 대전시, 교육청, 편의점과 약사회 등과 함께 학대아동 구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논산과 공주 두곳 주유소에서 판매한 가짜 경유 파동으로 250명 넘게 피해를 호소했고 재산 피해만 10억여 원이 발생했습니다. 채팅앱을 통해 유인한 남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10대 사건을 시작으로 TJB는 10대 성매매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학원과 주택가, 10대 주위에서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성매매 산업과 변질된 랜덤 채팅앱 고발에 이어 성매매를 경험한 10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11월엔 교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은 대전 한 사립고 이사장의 갑질이 폭로돼 충격을 줬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는 등 백지 사직서를 강요했습니다. 그게 지금 얼마나 가냐고. 5kg 뺀다는데 기준이 없잖아, 이 사람아. 그럼 그만둬. 내일 날짜로. 빨간색 옷을 입은 감독이 욕설과 함께 손바닥으로 중학생 선수의 뺨을 때립니다. 무차별 폭행한 천안 한 중학교 배구부 감독 사건이 TJB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학원 스포츠 폭력 실태는 국정감사까지 올라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새해에도 TJB는 시청자 곁에서 시청자들의 힘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TJB 최은호입니다.